네, 다시 한번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와. 감사합니다. 예, 너무나 예쁘고, 2014년도는 아마도 우리 레디스 코드에 영원히 기억되는 그런 한 해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올해 연말까지는 이제 6개월 정도 남았는데 네네. 연말에 아주 상을 휩쓸 것 같다는 그런 예감이 들었고 네. 자 우리 멤버들 한 명 한 명을 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장 먼저 누가 먼저 네. 인사를 드릴까요? 네. 예. 네 안녕하세요. 저는 레이디스 코드의 막내 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준이 형 올해가 나이가 어떻게 되십니까? 저는 21살입니다. 21살 예. 나머지들은 뭐 이렇게 나이가 확 올라가는 건 아니죠? 네. 네. 비슷해요. 아니에요. 조금씩이요. 자, 두 번째. 네, 안녕하세요. 레이디스 코드의 보컬을 맡고 있는 수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올해 데뷔한 지는 이제 얼마큼 된 겁니까? 1년 반 정도. 네. 1년 반 정도. 네. 2014년도에 괄목할 만한 그런 성과를 이루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가 네, 다행히도 네, 작년에 신인상을 받아서 네. 네, 좋은 발걸음을 하고 있지 않나 생각되는데요. 여러분들이 도와주신다면 2014년도에도 저희 레이디스 코드를 많이 알릴 수 네.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그래,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자, 그리고 중심입니다. 네, 저는 레이디스 코드의 마던 리세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아유. 제가 레이디스 코드 데뷔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행사장에서 인터뷰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 당시에 이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렸을 거예요. 어떤 걸그룹처럼 되고 싶냐라는 그런 질문을 들었던 적이 있었는데 소녀시대 얘기가 나왔던 거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소녀시대를 넘어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정말 대단한 레이디스 코드 아닙니까? 예.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라이벌이라고 생각되는 걸그룹 누구 있습니까? 라이벌이요? 감히 저희가 라이벌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모든 가수들 모든 가수 네, 네. 저희 가수들이랑 네, 싸우는 거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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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운다죠? 경쟁하는 거니까 네, 예. 모든 가수분들 그래, 모든 가수분들 가장 좋아하는 우리 노래 말고 다른 걸그룹의 노래 한 곡을 짚는다면? 누가 있을까요? 걸스데이 선배님을 굉장히 좋아하고 네. 좀 시스터 선배님 아 그래요? 네. 노래를 딱 한 곡 짚는다 이 노래 정말 우리들도 이런 노래 만들어서 불렀으면 참 좋았겠다 하는 노래 같다면 지금 여름이다 보니까 러빙 유? 러빙 유 아 네 그 상큼한 노래도 저희 하고 싶어요 라이벌이 누군지 대충 감정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네 번째 네 안녕하세요 레이디스 코드의 리더 애슐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래요 팀 멤버들이 키가 다 거기서 거기에요 아니에요 저희가 힐을 맞췄거든요 저희가 키가 커서 저희 힐은 작고요 아 그런 네. 비밀이 있었군요 네. 와 비밀 봐보세요 예 이게 팀인지 되게 열정적으로 설명을 예 그래요 이제 해외 진출도 하셨단 말이에요 해외 진출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저희가 해외 진출을 너무 하고 싶어요 저희가 네. 일본어를 하는 친구도 있고 제가 영어도 하기 때문에 나머지는 네, 글로벌하게 다 나가고 싶습니다 아 그래요 대한민국을 넘어서 해외에서도 아주 큰 호응과 인기를 얻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네, 팀에서 러블리 코드를 맡고 있는 은비입니다. 네. 굉장히 러블리합니다. 예. 저렇게 삼촌 팬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정말 감사하죠. 네. 고마워요. 그래요. 저도 삼촌 팬 중에 한 사람인데, 저희 딸이 5살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예뻐, 예뻐란 노래만 계속해서 반복해서 들어요. 그래서 언니들 나온다고 하니까는 쫓아온다고 하는데, 아직 어려가지고, 예. 기저귀를 아직 차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예, 기저귀 차러 갔는데 그 아이의 동영상을 한번 찍어서 올려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오늘 예뻐 예뻐 노래 아직 안 하셨단 말이에요. 네. 예, 오늘 끝곡 한 곡 남았는데 네. 그 노래 해주실 거죠? 네. 당연히. 네. 뒤에 남자들 이렇게 예뻐 예뻐 이거 맞아요. 누가 필요합니까? 아, 여러분들. 저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자, 대한민국 상반기에 지축을 흔든 노래. 여러분들이 너무